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해 빗줄기 광선을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쉽고 빠르며 효과는 뛰어난 방법으로 정리한 영상입니다. 도구 메뉴에서 라소 툴을 찾아 선택해 줍니다. 라소 툴을 이용해 영상과 같이 빗줄기 모양의 선택선을 만들어 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지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커브지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적용해 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마스크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옵션 패널에서 패더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레벨스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레벨스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적용해 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마스크 썸네일을 키보드 Alt키를 누른 채 영상과 같이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단축키 Ctrl I를 이용해 마스크를 반전시켜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 줍니다. 브러쉬 툴의 오퍼시티 값을 약 15%로 설정해 줍니다. 전경색을 블랙 색상으로 설정해 줍니다. 빗줄기 주변부를 칠해줘서 밝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해 줍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전경색을 주황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영상과 같이 빗줄기 외곽선을 따라 주황색 라인을 그려줍니다.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약 35%로 변경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가우시안 블러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화면을 보며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를 선택해 줍니다.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조절해 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익스포저를 선택해 줍니다. 익스포저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빗줄기 광선을 연출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 쉽게 작업이 가능하면서도 리얼한 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